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점검부터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막바지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방송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QR코드와 문자 통해서 많이 입장해 주시고 선물 검색식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활기를 띄웠습니다. 양시장이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예상됐던 것처럼 금리가 동결됐고 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덜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1340원 초반대까지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2343선, 코스닥은 무려 4.5%나 급등을 하면서 772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또 반도체주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간밤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인 AMD가 앞으로 또 AI 반도체 칩 매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퀄컴의 호실적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장중에 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를 잠시 탈환하기도 했고요. 장비주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제주반도체가 22% 강세, 또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같은 PCB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로봇, AI 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파월의 이 긍정적인, 이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조금 이어졌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이 동결되는 이런 이제 결정을 좀 함으로써 사실 이제 시장에 당연스럽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 발표를 한 이후에 예, 국채금리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증시에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파월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좀 놀랍다라는 표현들도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이런 목표치보다는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도 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끝났다라고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들은 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사태들이 이제 종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시장이 바닥에서 강한 반등 흐름들을 나타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더군다나 이제 퀄컴이라든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미국 기업의 실적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증시를 띄우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밤에 또 이제 애플과 그리고 의류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가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해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이 1.8% 그리고 코스닥이 4.55% 그리고 코스피가 1.81%까지 상승을 하면서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코스닥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늘 급격하게 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 봤었을 때 내일 또 금요일장이기도 하니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 마시고 진행상 쭉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이 또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온 만큼 내일 증시에서도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도 상승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의 이제 훈풍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불러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AI 산업 쪽에서도 이제 이 AMD CEO가 말하길 4분기에는 GPU,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4억 달러를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20억 달러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또 시간 내에서 급격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올해도 뭐 얼추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 또 이제 기약하는 이런 부분들 기대 심리가 또 들어감으로써 다시 한번 증시를 끌어올리는 이 발언들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한 이제 금일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던 상승 동력들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애플 실적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좀 먼저 좀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은 방송 시간 열려 있을 때 계속 참여가 가능하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간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랜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들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71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또 많이 빠졌던 만큼 4% 이상의 상승세가 나온 건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반등이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양시장에서 함께 매수를 했던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수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긍정적인 흐름이 앞으로 더 이어나가야 될 텐데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국내 증시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좀 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일단 먼저 다행히도 11월 이 FOMC에서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된 게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동안 몇 달 동안 이제 장기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면서 금융 여건도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긴축되는 모습들이 이제 기업들이 투자 환경이 좀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났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동결이 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증시들도 빠르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라든지 달러가 또 하향 안정되는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증시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이 여부는 굉장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의 20%에서 25%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이제 힘을 보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어제 퀄컴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나타냈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내년이라든지 그리고 4분기부터 이런 전망치를 발표를 하면서 훈풍을 좀 불러일으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어서 애플은 4분기 실적이 연속적으로 감소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들이 상승을 하겠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찾으면 좀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증시를 좀 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올 연말까지 뭐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증시를 길게 바라보신다고 하면 그동안 이 하락했던 그리고 손실났던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급하지 않게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의 가장 주도 섹터인 반도체 섹터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업황에 조금씩 반등할 것이라는 이런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와 함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길게 보시면서 천천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반도체에 관련된 또 이슈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자리 싸움이 굉장히 또 치열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4% 정도 오르면서 장중에 시총 2위 자리를 22개월 만에 다시 탈환을 했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도 강하게 반등을 했죠.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로 또 올라서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게 또 앞으로 또 시장 전망을 바라볼 때 중요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반도체가 주도주로 쭉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섹터를 좀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좋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SK 하이닉스도 시총에 2위까지 등극을 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하락한 이런 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증시들이 빠질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이런 이제 호황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줬고 박스권 유지를 했고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시총을 또 유지를 하는 이런 부분들 나타날 수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가 앞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제 이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HBM의
호황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이제 2024년이죠. 내년 물량이 이미 완판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후년 물량들을 지금 선주문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업황이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사업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AI라든지 다른 산업까지도 같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금리가 계속 좀 높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에 악재로서 영향을 좀 많이 끼쳤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동결이 됐거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난다고 하면 결국에는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떨어졌고 그동안 증시들이 불안정했었을 때는 이제 안전자산인 이제 금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금 시세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봤었을 때 앞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네. 역시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자금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은 것만 해도 이제 증시들이 낙폭을 좀 세게 보였던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섹터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도체가 상승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장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다른 업종들까지도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개선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가져가 보시고요. 또 이렇게 훈풍이 또 AI나 다른 섹터들로 또 옮겨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이슈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한 가운데 오늘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도 굉장히 많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가 국민연금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주주권을 확대하겠다, 주주 활동을 예고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이 또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좀 지배주주 개선 기대감 이러한 이슈들이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이슈가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연금이 경영을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카카오가 주가가 하락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본다고 하면 이제 투심이 굉장히 좀 많이 가라앉았죠. 투자 심리도 많이 유출이 됐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각종 구설수들이 계속 좀 나타났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전 대표인 남궁훈 대표가 이제 스톡옵션을 또 행사를 하면서 또 퇴직을 하면서 이제 주주들 역시 배신감에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뭐 이제 SM 엔터 인수 과정에 대한 이런 문제로 이게 김범수 의장이 사법 리스크가 아직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끝나가야 사실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5% 오르긴 했는데요. 시장 상승분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다른 업종을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상승폭이 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에 한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증시들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한번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이 경영이 투명해진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카카오 주가의 저점으로 인식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은 발표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수급들이 좀 진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섣불리 지금 뭐 들어가기보단 이제 뭐 올라온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워낙 고점 대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진행상을 보면서 접근하셔도, 그리고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도 많이 빠졌고요.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업황이 살아있는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카카오 주가의 상승은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라는 이슈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에 대한 경영 관련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신뢰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면서 또 국민연금이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지 정책들을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카카오까지 오늘장 주목되는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매수가가 4,700원에 비중 15%.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 또 목표가는 얼마로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주의 강세 속에서 역시나 제주반도체도 오늘 22% 급등을 했고요. 4,92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손실이셨을 텐데 오늘 이제 소폭 수익으로 올라서셨네요. 자,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먼저 이제 제주반도체가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오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종목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000원 선을 좀 넘었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흐름 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주 반도체 역시나 상승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좀 윗꼬리가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매물이 또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 메모리화, 그리고 이 디램 쪽과 그리고 낸드 메모리가 모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동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오르면 뭐 디램이 좀 빠졌거나 아니면 뭐 주춤되거나 아니면 이 낸드가 올라가면 또 이제 디램 쪽이 좀 주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디램과 이 낸드 쪽까지도 동시 상승이,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드디어 이제 내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금리 때문에 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드디어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이 상한가 금방까지 좀 갔다 온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퀄컴에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인증을 받은 업체가 극히 드문데 그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더군다나 실적도 좀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제주 반도체가 오늘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이제 내일도 오늘도 이제 미 증시에서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거의 그 고점 부근까지 상한가 부근까지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뭐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22% 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수급이 좀 더 터질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좀 마련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난다고 한다고 하면 한 목표가를 한 5,5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00원. 요 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고점, 전 고점 라인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온다고 하면 5,500원까지는 단기간에 충분히 상승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더군다나 지금 현재 매수가가 4,7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좀 이제 수익률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반도체 업황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5,5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4,600원 손절 라인 좀 보시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미국에서 관련주들 퀄컴 같은 종목 뒤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제주 반도체 역시 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 업황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가 5,500원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93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아데이터이고요. 매수가가 3,000원의 비중 20%,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아데이터 오늘 5%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2,47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데이터, AI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이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 상승, 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10월 달부터 한 달여 동안 계속 좀 하락을 했는데 네.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좀 내려왔는데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나왔기 때문에 크게 동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전 저점이 2,150원대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고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이 AI 기반에 대한 이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원도 좀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AI로 인해서 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가 3,000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이제 MOU를 좀 체결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더 밀리지 않고 뭐 이제 다시 한번 올라선다고 하면 3,000원 라인까지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가 3,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0원 근방까지는 이제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 저점 구간이 2,150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지켜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아데이터 또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 흐름들 체크해 보시고 선물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인데요. 자, 이 검색식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종, 거의 뭐 전업종이 상승했다라고 봐도 되겠지만 네.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증시들이 계속을 하면서 어느 개별 종목들 그리고 한 업종들만 수급이 좀 계속 들어갔던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재빠르게 선별을 해서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취할 수 있는 검색 설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장 초반에 미리 좀 이제 검색을 좀 설정을 해놓고 그런다고 하면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종목이 어느
업종에서 또 어느 타 업종으로 좀 옮겨가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날그날 개별 업종에 대한 이런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검색 설정법도 알아가시고 그리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뭐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장중에 이제 업종 현황들 그리고 뭐 내용들 이런 부분들 좀 챙고를 하시면서 얻어 가신다고 하면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 통해서 참여코드 필요하니까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요. 받아가시고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813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SK오션플랜트, 16,200원에 비중이 25%, 반도체 종목으로 교체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K오션플랜트 오늘 16,5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손실권이 아니십니다. 약수익권이시고요. 이제 해상풍력 관련주인데 최근에 워낙에 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반도체로 종목 교체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교체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 해상풍력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또 플랜트, 강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업황이 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뭐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에서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좀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고 워낙 또 조선 업황에 이제 임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시총이 좀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좀 더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사업들은 아니에요. 정부의 지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기간에 올라온다라는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당장 업황이 반도체가 좋아질 걸 뻔히 아는데 반도체로 당연히 이제 움직이셔도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해상풍력이라든지 조선 플랜트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플랜트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16,200원이기 때문에 손실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수익이라도 일단은 현금화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관계로 매도 사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지금 손실도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 교체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6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마녀공장이고요. 매수가가 3만 600원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녀공장 화장품주로 오늘 1% 상승하면서 28,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죠. 지난 6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또 가격 인상 소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녀공장도 저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3만 600원인데 이제 샀다가 좀 내려오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 주들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물론 이제 ODM이나 OEM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타격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종에 수출하지만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이제 화장품 주들의 흐름들을 좀 본다면 중국의 이제 관군제를 좀 이제 포커스로 좀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다음 주에 중국의 관군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뭐 역대급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언급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수혜주로 이제 화장품주들이 상승을 좀 보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뭐 매수가기 때문에 3만 600원 이상에서는 현금화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제 전 고점 라인 있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 그 자리 좀 팔고 나와야 되지만 아직 다음 주까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3만 5천 원 라인까지 좀 온다고 하면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놓으시고 이제 다른 업종이 좀 쉬어갈 때, 사실 그동안 증시들이 빠질 때 오히려 화장품주들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는 5분밖에 오르지 않은 이런 흐름들, 사실 코스닥이 4.5%나 오르는 상황에서 1.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이제 마이너스라고 좀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에 이제 이 관군제를 포커스로 해서 다음 주 정도에 한 3만 5천 원 선이 온다고 하면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가 위에서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광군제가 11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시고요. 목표가 3만 5천 원 또는 매수가 이상으로 잡아드렸으니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2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아프리카TV, 매수가가 75,100원에 비중 40%, 홀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아프리카TV 오늘 종가 63,700원입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에 좀 급락이 있었는데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고요, 실적이. 그 이후에 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홀딩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전 고점 한 9만 5천 원 선부터 6만 3천 원까지 좀 하락이 나오면서 한 3분의 1가량 좀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광고, 광고라든지 이런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상승이 나왔던 이런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소비가 좀 약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더 이상 이제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저점인 61,700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저점, 마지노선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증시들이 좀 올라오면서 0.6%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하락 멈춤이 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일 한번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좀 버텨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6만 1천 원 라인이 좀 이제 하향 돌파가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100원이 매수가이시고 지금 보시니까 비중도 40%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금 자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고, 그리고 비중도 높습니다. 비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을 좀 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광고 시장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실적만 보셔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플랫폼 쪽으로 많이 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광고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이제 약한 흐름들이 3분기까지는 나왔다. 다만 4분기 때 그래도 바닥을 찍고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7만 5천 원 선이 당장 뭐 이제 어제 그저께 7만 5천 원에서 어제하고 그제 이틀 사이에 낙폭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적어도 이제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 부분보다는 지금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업종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나머지 절반만 홀딩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종목을 변경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 라인은 6만 1000원 라인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자리에서 또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 7만 원 선까지 5일선에 좀 갖다 붙이는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제 어제 그제 너무 낙폭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6만 1000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이제 대응 전략 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또 비중 축소와 함께 가격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1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미래산업이고요. 4천원의 매수가 비중이 15%, 반등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7, 8월 달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리튬 관련주이기도 했고, 또 맥신 관련주이기도 했고요. 또 무상증자도 함께 있으면서 8월 달에 주가 급등이 있었고, 그 상승폭을 현재는 거의 다 반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가가 3,145원인데요. 그래도 매수가가 높으신 편이 아니신 것 같아요. 반등 괜찮을까요? 네.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 산업도 이 메모리 핸들러, 이 테스터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HBM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원래 주가들이 좀 이제 낮은 시점에서 만 원까지 좀 간 이유는 사실 리튬의 영향, 리튬을 사업을 이 2차 전지가 상승을 할 때 리튬 사업에 뛰어든 이런 발표로 인해서 슈팅이 나온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빠지면서 거품이 다 빠졌고 원래 자리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이런 매물들을 다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시간은 다소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다시 한번 시장에 반도체로서 역할을 다 하고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잘 다시 한번 반등에 좀 나설 수는 있지만 아마 수급이 좀 들어오면 윗골을 달리면서 계속 매물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그럴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4,000원 라인 부근까지 다시 한번 이제 이 HBM 때문에 수급은 한 번씩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 번씩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4,000원 위에서는 지금 계속 윗골이 달면서 좀 못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4,000원 라인선에서 목표가 설정해 놓으시고 4,000원을 좀 매도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 4,000원에서부터 지금 한 30%, 20%, 25%가량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한 2,800원 정도 손절 라인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HBM 사업만 본다고 하면 핸들러 사업만 본다고 하면 향후 긍정적인 흐름들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미래 산업이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현금화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8074번님께서 보내주신 에코프로 문자고요. 매수가가 80만 원의 비중이 3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제 60만 원 선이 이탈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8.7% 반등이 나오면서 64만 9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내려오신 다음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아직 안정권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영향들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과연 지금이 이제 저점이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아직까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 리튬 가격, 그리고 뭐 니켈 가격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함께 봐야 되고 영업이익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짧게 보시면 안 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도 많은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 쪽으로 선회를 하셔가지고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쪽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 부분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쪽으로
보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70만 원이 깨지는 라인부터는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60만 원대까지 좀 온 이상, 너무 이제 비중을 한꺼번에 좀 많이 담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이미 30%도 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담지 마시고, 좀 올라오시는 거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만 원 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그 위에서만 논다고 한다,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 지지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쭉 홀딩하면서 장기로 가져가시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뷰노입니다. 사실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 의료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 AI 뇌졸중, 혁신 의료기술로 건강보험 적용을 좀 받게 되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고, 그동안 성장주였던 이런 이제 종목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낙폭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에서 오늘 좀 세게 반등이 좀 나왔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펼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상승분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낮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FDA에서도 혁신 의료로 좀 의료 기기로 지정이 됐고, 현재 이 FDA 승인을 위해서 임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3분기도 흑자가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거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차트 흐름들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 원 선까지 갔다가 2만 3천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점에서 오늘 좀 슈팅이 좀 세게 나온 만큼 전 고점 부근인 부분들까지 좀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그래도 더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차트가 좀 돌아서 올라오면서 오늘 슈팅이 다시 한번 좀 나온 그런 자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 윗골이 살짝 좀 달긴 했지만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차 목표가는 한 3만 7천 원 정도 1차 목표가 조금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4만 1천 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3만 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뷰노입니다. 의료 AI주들이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최근에 다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목표가 1차로는 3만 7천 원, 2차로는 4만 1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입니다. 사실 증시들이 하락할 때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하락을 했는데 테크윙은 저점 다진 후에 10월 달부터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 안 나오긴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전혀 이제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하시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모아가는 전략 펼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미래 선언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60-70% 정도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HBM 핸들러 시장을 좀 진출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미 고객사,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퀄 테스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내년에 또 이제 제품이 양산을 좀 출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고점 라인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9,0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9,000원 라인부터 상승을 하기 좀 시작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주춤은 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 즉시 그게 오늘이죠.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보다는 시간을 한 두세 달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상승이 좀 나타난 만큼 현재 9,000원 자리에서 1차 목표가 10,000원 말씀이 좀 드리고 그리고 2차 목표가라는 11,000원
만 원과 11,000원 이렇게 조금 보시면서 반도체 업황 살아 올라오는 것과 함께 좀 이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8,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반도체주 테크윙이었습니다. 역시나 1,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손절가 8,000원까지 가격 전략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뷰노, 두 번째 종목은 테크윙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다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3270 입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까지 함께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